네, 안녕하세요. 리비리입니다. 자, 일단은 지난번에 이어서 잠시만. 근데 그 전에 여기저기에 지금 작물들이 저기 잘 자라 있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. 거기다가 또이 씨앗, 랜덤 씨앗 주머니도 꽤 많이 얻었기 때문에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농사부터 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여기는 비트씨야. 야, 여기 이제 드디어 이거 꽉 찼는데 다음 걸 준비를 해야겠어. 농사불로 이런 용도로 내가 저 하늘에다가 유리를 달고 이것저것 만들어놨지. 오, 야, 씨, 점프하면 안 된다 임마. 자, 오케이 됐어. 짠.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런 게 생기는데, 얘 우클릭하면은 위로 올라와지고, 얘 우클릭하면은 내려와져요. 이제 엘리베이터입니다. 엘리베이터. 오케이, 비트 씨앗이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일곱. 오케이 됐어. 아, 자꾸 점프되는 거 진짜 씨 돌겠네.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감자 좀. 감자도 다음 층이 필요하겠는데. 자꾸 진짜. 여기는 당근 좀. 회사에 또 이게 또 충전이 됐다. 얘는 그냥 이거 압축해가지고 심어야겠다. 와, 이건 10개나 되네. 그럼 이거 보여줄 수 있긴 했는데? 81개짜리? 11개짜리 여기다 우클릭해주면은 짠! 하고 다 심어줘요. 아, 근데 밑에 다 설치를 못하네. 위에를 먼저 설치를 다 했어. 진짜 이거 점프되는 거 진짜. 저거를 밟을 수 없는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나? 좋아, 이제 좀 농사를 좀 제대로 짓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진다. 그다음에 또 인벤에 들어온 이 아이템들 또 옮겨주고요.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정리한다라고 얘기하고 끝났었는데 정리합시다. 대신 그 정리의 기준이 3개씩 있는 것들만. 3개씩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한
하나일 때 100만원, 두 개일 때 500만원, 세 개일 때 1000만원. 그럼 당연히 세 개일 때 팔았지. 네 개일 때는 없어요. 일단 한꺼번에 다 모아서 다 팔자. 포톤 부츠는 적어도 그냥 다 저렇게구나. 3개씩 오 이건 또 가격대가 좀 아이씨 실수로 낱개로 팔아도 두 어 뭐야 이건 또 어 이건 왜 아 이건 또 설정이 안 돼있냐 이건 또 따로 해줘야겠다 이건 이것도 안 돼있겠지 빙수는 왜 안 해드려 있냐 어 이것도 안 돼 있네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다. 얘도 안 돼 있네. 얘는 4개짜리 있다. 와, 이거 무슨 골크벨을 몇 개를 얻은 거야, 이거? 아쿠아틱 레터로 인장식도 9개나 된다네. 뭐야? 족밥이 누굴 건드려 뒤에서 툭 치나가지고 나머지는 또 조금 모았다가 다음에 또 재료 얻었을 때 또 9개씩 뭉쳐서 팔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궁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러면은 지금 나 부캐 리프트 좀 보자 지금 200에서 225 사이가 지금 그래도 제법 있단 말이죠 그거를 조금 진행을 합시다.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태성비 진짜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거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. 200에서 225 사이 애들 다 끌어올려 줄게요. 놀랍게 또 226까지 올라옵니다. 아주 좋은 진주. 아, 이건 아쉽게 225에서 멈췄어. 이게 정상이야. 얘는 왜 애매하게 224에서 멈췄네. 에이, 1업하고 끝난 거야. 지금 이거 캐릭터 전환하는 것도 참 귀찮긴 한데.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. 지금 제가 지금 캐릭터 지금 몇 개째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손이 꼬이는 일이 없잖아요. 하다 보면 익숙해져. 물론 근데 좀 불합리한 시스템이긴 하지.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나?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. 어쩌지만. 잠시만 마지막에 저거 방금 손가락 안 꼬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손가락 꼬여버림 이제 이거 써야지 250까지 오케이 대상으로 끝났지. 다시 이어 넘어가서.
써줘. 오케이, 딱 됐다. 잠깐만. 5티어를 분해하면은 69 이게 나오고 6티어, 7티어. 7티어가 지금 엄청나게 많네. 아, 근데 이거 비율이 이거 하나 하면은 25%인데 얘 하면은 100%인데 대신 근데 EXP 교환권을 좀 많이 사용해야겠지. 아, 이거 진짜 딜레마인데 약간. 이거 하면은 1억 무조건 해. 얘는 25%밖에 못 채워요. 야, 진짜 딜레마다 이거. 대신 근데 EXP 교환권 소모 속도가 너무 미쳐. 야, 진짜 딜레마다 진짜. 아니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여기서 멈추자. 솔직히 이 구간에서는 솔직히 효율적으로 레벨업 하기가 힘들어. 그냥 오히려 이 구간은 그냥 빨리 캐릭터 슬롯을 늘리는 게 좋아. 다음 슬롯 가격대가 5만 포인트예요. 지금 이걸 하지 말고 출금 매수. 솔직히 매서 소모처가 이거 말고는 없어가지고. 여기 보면은 매포 랜덤권 있어.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훨씬 빨라요. 오, 어떻게 딱 0으로 끝나냐. 이거 0으로 끝난 시스템이 아닌데 이게. 일단 출금 매포 10만짜리 해가지고. 아, 10만으로는 이게 안 뽑히는구나. 5만짜리 2개 해가지고 슬롯 두 개 구매해서 슬슬 이제 힘캐가 이제 다 떨어져 갔는데 이게 이거 더 힘 더 없지. 아, 카이저 있구나. 아, 저 레벨 때는 딴 거 딴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저기 던전 도는 게 최고야. 자, 일단은 나가기 하고 이제 네오시티 가도 되지 않을까? 한번 진짜 나 데미지는 몇이지? 데미지 253. 253이니까 딜 다 들어갑니다. 싸우는 맛이. 와, 레벨업 속도가 진짜 미쳤다 진짜. 우와, 애들 쏟아져 나온다 진짜. 경험치가 빨리빨리 안 모이는 이유가 내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. 레벨이 높으면은 경험치 흡수율이 좀 내려가더라.
일단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